2022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을 안내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담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요강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 지역균형 전형,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국방시스템공학 특별 전형, 그리고 항공시스템공학 특별 전형 총 5개의 세부 전형으로 나눠 모집합니다. 빠르게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영상 시작 시간을 확인해 이동해 주세요.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중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277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성적이 4개 학기 이상 있으며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교과에 석차 등급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학과별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모집 인원 277명 중 인문계열은 77명, 자연계열은 200명을 모집합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이 100% 반영됩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다섯 과목의 교과 성적을,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네 과목의 교과 성적을 반영합니다. 2022학년도부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인문계열 모집 단위별 경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문계열 전체 경쟁률은 5.4대 1이었으며 가장 높았던 학과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12대 1이었습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별 경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계열 전체 경쟁률은 6.1대 1이었으며 가장 높았던 학과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이며 15.3대 1이었습니다. 2021학년도 인문계열 모집 단위별 최종 등록자의 교과 성적 학생부 등급 평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문계열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등급 평균이 가장 높은 모집 단위는 교육학과이며 가장 낮은 모집 단위는 역사학과였습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별 최종 등록자의 교과 성적 학생부 등급 평균이 가장 높은 모집 단위는 컴퓨터공학과이며 가장 낮은 모집 단위는 양자원자력공학과입니다. 다음으로 2022학년도에 신설된 학생부 교과 전형 중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의 모집 인원은 124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3학년 1학기까지 국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4개 학기 이상이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에 석차 등급이 있으며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고교별 추천 인원은 본교 모집 단위 기준 인문 3명, 자연 5명, 총 8명 이내입니다. 학과별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 인원은 인문계열은 36명, 자연계열은 88명, 총 124명을 모집합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이 100% 반영됩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개 과목의 교과 성적을,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4개 과목의 교과 성적을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중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모집 인원은 92명입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이며 학생부 반영교과 석차 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유형 1 또는 유형 2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학교장 확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농어촌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 면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을 뜻합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 1의 지원자는 농어촌 소재의 중고등학교에서 6년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유형 2의 지원자는 농어촌 소재의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과별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 인원 92명 중 인문 계열은 31명, 자연 계열은 61명을 모집합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이 100% 반영됩니다.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다섯 과목의 교과 성적을, 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네 과목의 교과 성적을 반영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의 인문 계열 모집 단위별 경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문 계열 전체 경쟁률은 5.9대 1이었으며 가장 높았던 학과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13대 1이었습니다. 자연 계열 모집 단위별 경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경쟁률은 3.7대 1이었으며 가장 높았던 학과는 양자원자력공학과로 7대 1이었습니다. 2021학년도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인문계열 모집 단위별 최종 등록자의 교과 성적 학생부 등급 평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문계열 학생부 등급 평균은 2.46이며 학생부 등급 평균이 가장 높은 모집 단위는 행정학과, 가장 낮은 모집 단위는 국제학부였습니다. 2021학년도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연계열 모집 단위별 최종 등록자의 교과 성적 학생부 등급 평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부 등급 평균은 2.72이며 학생부 등급 평균이 가장 높은 모집 단위는 정보보호학과, 가장 낮은 모집 단위는 화학과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방시스템공학 특별전형, 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국방시스템공학과는 졸업 시 해군 소위로 임관하며, 항공시스템공학과는 공군 소위로 임관하며 추후 비행교육 수료 시 공군 조종사로 복무합니다. 4년간 등록금 전액 장학의 혜택이 있으며 재학 중 별도의 군사훈련 없이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대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숙사 입소 희망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해외연수 장학금 지급, 학업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국방시스템공학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30명으로 작년에 비해 여학생 선발인원이 증가하여 여학생은 최대 3명까지 선발 가능합니다.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석차 등급 산출 가능자면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원 자격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스템공학 특별전형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여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을 80%, 체력검정 10%, 면접평가 10%를 반영하며 이와 함께 해군본부가 주관하는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방시스템공학 특별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 등급 합 9 이내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 시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17명입니다.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석차 등급 산출 가능자면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원 자격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하여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100%를 반영하며 이와 함께 공군본부가 주관하는 신체검사, 체력검정, 적성검사, 신원조사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며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의 등급합이 9 이내, 한국사 3등급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2021학년도 경쟁률 및 최종 합격자의 등급 평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시스템공학과의 경쟁률은 4.5대 1이며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등급 평균은 2.92등급입니다.
항공시스템공학과의 경쟁률은 8.9대 1이며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등급 평균은 2.58등급입니다. 끝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교과목입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반영합니다. 2022학년도부터 변경된 교과성적 점수 산출 방법입니다. 점수를 산출할 때 1등급 1000점을 기준으로 석차 등급별 변환 점수를 부여하며 반영 교과목의 이수단위 합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를 변환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점수 산출 방법에 대한 예시 화면입니다. 먼저 각 교과의 등급별 변환 점수와 이수단위를 활용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여기서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을,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를 변환 점수로 환산하며 각 교과별로 이수단위 합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합니다. 위 예시에 따르면 과학교과는 이수단위가 총 14단위로 보정계수가 1 미만으로 적용되어 15단위 이상을 이수했을 경우와 최종 점수가 다르게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자 A의 최종 변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기타 점수 산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종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9월 1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합격자 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학안내 홈페이지 또는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 전형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수험생 여러분, 우리 세종대학교는 다양한 분야에서 매년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세종의 발전과 성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전의 대학, 발전과 성장이 있는 대학, 세종대학교가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키워나가겠습니다. 세종의 내일을 여는 인재, 당신의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